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, 오늘 그 13번째 시간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창업가나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우리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고 연구소 활용에 따른 연구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요 연구소를 반드시 부설 연구소를 잘 설립해서 세금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 우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그 연구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연구 부서를 설립하고 실제로 그 연구를 위한 장소도 배정을 하고 이런 실질적인 연구 부서에 대한 기구를 조직할 조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요 연구 그 기구를 근거로 해서 해당 서류 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. 그 연구 시설 확보 후에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비치해 놓고 해당 서류들을 비치가 완 준비가 된 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서 연구소를 등록하고 접수를 하면 그 기술진흥협회에서 그 어떤 실질 심사 또는 실사가 나와서 연구소가 정말 설립이 되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연구소에 대한 승인을 해줍니다. 해당 승인을 받으시게 되면 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소 운영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20% 최대 40%까지 20%에서 40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세제 혜택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,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그 토지나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또는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60%, 50% 각각 경감을 해주는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기업연구소,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. 어떤 요건 중에 벤처기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한 후에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으신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최소 50%에서 최대 100%까지 받으실 수 있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후에 어떤 실질적으로 연구소 운영에 따른 혜택을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소 설립에 따른 비용 처리 또는 비용에 대한 세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세금 부담 없이 해당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실 수 있고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설 연구소에 대한 운영이나 설립 비용을 세제 혜택으로 고스란히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에 대한 실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기업의 업종이나 어떤 영업의 형태에 꼭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구소 설립 후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오늘 그 13번째 시간 세금 줄이는 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